이슈 오늘입니다. 설 명절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명절 분위기 잘 나지 않죠. 하지만요, 명절 연휴를 맞아서 챙겨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설 명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정진환 과장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네, 이제 설이 정말 얼마 안 남아서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참 여러모로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우려가 큰데 경상북도에서 설 명절 네. 종합대책 발표됐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네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과 기업 경기 둔화로 인해 지역 소비는 물론 뭐 생산, 고용 등 경제 전반이 침체되고 특히 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의 얼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특별 방역 대책과 함께 지역 경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 살리기를 최우선 목표로 금년도 설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방역으로 민생경제 살리기, 안전교통, 생활안정을 4대 중점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 명절 종합대책은 방역, 의료, 코로나19 차단하는 데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과 민생경제 네. 살리기, 안전교통, 또 생활안정 네. 이렇게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군요. 네네네. 그럼 먼저 방역, 의료 분야 대책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살펴주세요. 예, 도에서는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를 설 연휴 특별 방역 주간으로 지정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연휴기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7만 563개소에 대해 방역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그 승무객들이 많이 찾는 도내 봉안시설 75개소에 대해서는 온라인 승무 이용 홍보와 1일 추모객 총량제 운영 등 분산 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도내 요양병원 114개소, 요양시설 410개소에 대해서는 연휴 기간 동안 대면 면회를 금지하고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로 감염 취약시설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설 연휴 기간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감염병 비상방역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하여 코로나19 환자 발생 및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경상북도는 지금하고 똑같이 14일까지 계속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뭐 성묘 시설은 가능하면 올해에는 좀 온라인으로 해주시는 분들 많으셨으면 좋겠고 혹시 네. 찾아가시는 분들도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도록 시간을 분배해서. 이제 봉화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올해 설날에는요.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되고 있는데 안전수칙이 있다면 좀 전해주세요. 예, 설 연휴 기간이 뭐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 고비가 뭐 될 수 있는 만큼 도에서는 무엇보다도 뭐 지역 간 이동과 집단 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설 연휴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북도에서는 스테이홈 SNS 캠페인을 진행해서 온라인 차례 지내기, 영상 통화로 안부 묻기 등 비대면 설 보내기를 도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도민들께서도 비대면 설 보내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참 이 방송을 하면서도 지난 추석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 명절에도 가족들 고향 방문을 좀 자제해달라는 말씀이라서 송구하기도 한데요. 코로나19 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번이 마지막이 되려면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마스크 잘 착용하고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설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휴 기간에 또 아프거나 코로나가 의심될 수도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응급 의료 대책은 네. 어떻게 마련이 됐죠? 예, 그 도에서는 연휴 기간 의료 응급 방지와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 의료 기관 및 응급 의료 시설 36개소를 운영하여
24시간 비상진료를 실시하고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 368개소와 휴일 지킴이 약국 436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재난거점병은 3개소에서 다수 인명 피해 발생에 대비한 재난응급의료 진료체계를 가동하고 닥터헬기 상시 출동 대비로 중증응급 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도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자세한 사항 확인은 시군보건소 홈페이지나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휴일에 약국 어디 가야 되나 이런 거 많이 헤매지 마시고 꼭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가시면 헛걸음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민생경제 살리기 위한 대책도 있죠? 네네네. 경북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신뢰를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쿠팡, 유메포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2천여 개의 도내 기업이 참여하는 경북세일페스타 온라인 기획전과 사회적 경제 설특판전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월 10일까지 약 1,200억 규모의 특별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해 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각종 공사 물품 대금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서민 생활 물가를 관리하고 농축수산물의 적절한 출하 조절과 가격 안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설 차례상 비용은 역대로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도 많은 또 신경을 쓰고 계시는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연휴 기간에 또 날씨도 춥고 해서 교통, 안전 문제 소홀히 할 수 없는데요. 이 부분도 좀 알려주세요. 예,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조치에 따라 설 연휴 기간 우리 도를 찾는 기승객은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명절 특성상 이동이나 각종 사건 사고는 평소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 연휴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판매시설, 여객시설,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등 취약시설 약 1047개소에 대해서 특별안전점검과 하재예방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5,884개소의 도로에 대해 사전에 안전하게 정비하고 우회도로 9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연휴 기간 원활한 기승객 수송을 도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연휴 기간 중에는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재해로부터 도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24시간 재난상 대책반 운영과 전 소방관서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해서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및 비상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런 계획 같은 거 들으면요, 참 이런 거 느껴요. 연휴라서 쉰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연휴에도 쉬지 않고 이렇게 각종 안전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더 근무를 길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철저하게 하시는 거고 참 얼마나 고생이실까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올해도 또 어김없이 수고해주고 소고해주실 예정이시네요. 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어려운 취약계층 더욱더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경북도에서는 2월 말까지 그 취약가구 안전점검 등 위기가구 집중 발굴을 실시해서 공적 지원을 강화하고 명절을 맞아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입소한 도내 사회복지시설 593개소 13,750명에 대한 비대면 입문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또한 연휴 기간 결식우려 아동 6,182명에 대해서도 시군 및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안정적인 급식을 지원한 등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청취자 여러분께 전해주시죠. 예, 도민 여러분,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역경제 침체로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북도에서는 방역과 민생경제 살리기, 교통안전, 민생안전대책 등 전 분야에 걸친 설명용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로 설 종합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설에 근무 다 하시나요? 예, 예. 저희들 그 연휴 기간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약 연휴 동안에 네. 약 1일 약 총 11개 반에 96명의 공무원이 비상 근무를 실시해서 설 명절 종합 상시를 운영해서 각종 재난재해라든지 안전사고 등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긴급 상황과 불편 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을 했습니다. 아, 또 이렇게 공무원분들도 연휴 기간에도 쉬지 않고 봉사를 해주시는 거네요. 네. 네, 청취자 여러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정진환 과장 연결해서 나흘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종합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